아시아의 대표 휴양지 태국의 파타야. 천혜의 경관이 일품이고 특별한 맛과 멋으로 유명세 탄 지 이미 오래 세계 관광객들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들고 날이면 날마다 볼거리 제공되는데 사람들의 시선 잡는 건 따로 있다. 찬바람 동동 띄우는 음료수. 아니 근데 이거 뭐 맛이 어떨까? 어? 예. 여름마다 팔팔 끓는 찜통 더위 찬거 없이 못 산다는 태국인들 얼음을 끼고 산다고 하네요. This is snow machine. You can say super snow machine. This machine we imported from Korea. 한국산 얼음 태국 여름 잡기 위해 출사표 던졌다. 근데 곱디곱게 생긴 이것이 얼음이요 눈이요. 일단 먹어보는데 부드럽고 시원한 그 맛에 안 빠지고 백일할 장사 없다니. 한국 얼음 원더풀 뷰티풀. 아 진짜 시원해요. 예. 아 옛날에는 봉이김 선달이 물까지 팔았는데 지금은 얼음까지 이렇게 해외까지 수출한다니까 아 진짜 자랑스럽네요. 한국 얼음 파는 곳 열일 장사진. 부드럽고 뽀얀 속살 덕에 한국 얼음 태국에선 눈이라 불린단다. 사계절 무더위 속 평생 눈 한번 보지 못한다는 태국인들.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맛이오. 여름 별미 중에 별미니 숟가락 행진 멈출 수 없고 그 시원함에 탄성이 절로난다. 어디 소리 질러봐. 코리아에서 너 아이스 넘버 원. 귀하디 귀한 눈 가는 곳마다 대환영.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특집 맛있거라. 여기 얼음 위에다가 생선들을 올려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일에 눈 위에다 올렸다면 아주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아주 꼬들꼬들한 생선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싱싱한 회 한 점 먹기 어려운 태국인들. 한국산 눈으로 입맛이 바뀌었다니 밤이고 낮이고 태국인들이 찾는 건 한국산 눈 위에 올라간 회 한 점씩. 바로바로 갈아서 나오는 한국산 눈 위에 두툼한 회 깔아주면 그 살이 쫀득쫀득. 곰기 현상 빚는 건 당연지상. 있을 때 먹어야 겨우 맛본다고 하니 태국 미식가들에게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지 오래오래. 맛있죠? Really, really good. Mm-hmm. Very nice and fresh. 이젠 거리에도 없는 곳이 없으니 신통방통.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 몰라. 에? 눈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계속 그 연구를 하던 중에 태국이 가장 적합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태국 시장을 지금 공략하게 됐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개발했다는 눈 제조기. 태국 시장 입성 3년 만에 태국 여름 시장 점령. 덕분에 태국인들 에스키모 팔자 안 무럽고 몸도 시원 마음도 시원시원. 마 이렇게 잘해. 아, 이 더운 나라에 눈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눈을 만지고 느끼고 먹고 너무 좋죠.